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3대장 챌린저스 인 제주.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제주에 네. 출장차 오게 됐는데 무엇을 찍을까 고민하다가 네. 다시 돌아온 기부 먹방. 나단. 네. 오늘은 이제 영롱한 흑돼지. 네. 제주도 하면 또 흑돼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진행되느냐. 1인분당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네. 얼마씩? 제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일단 음식을 다 먹습니다. 네. 먹을 만큼. 먹고 나서 금액을 정할 거예요. 뭐 1인분당 3만원. 5만원, 7만원. 아, 먹어보고 간 좀 본 다음에 너무 많은데 3으로 하자 이러자고? 그건 아니고 제비뽑기 형식 뭐 이런 걸로 아. 약간 재밌는 요소를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오늘은 1인분당 3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진행하도록 랜덤.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어디로 가나요 그 기부금이? 이 기부금 같은 경우는 아, 잠시 귀를 좀 동글 세우고 들어도 될까요? 이번에는 이제 Save the Children 거기서 하는 이제 국내 아동 후원에서 국내 아동 긴급 생계비 지원에 아. 저희가 좀 후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이 나라의 꽃나무들을 그렇지. 무럭무럭 잘 키워야죠. 네. 저희 같은 이제 대학생 때도 국내 아동을 위한 또 캠페인 또 직접 기획해봤잖아요. 아, 새록새록 그렇죠. 떠올리면서 옛날에도 좋은 일 많이 했네. 그 추억 안고 바로 갑니다 지금. 아, 뭐라고요? 바로 갑니다. 아 네네. 자, 이 음식은요 네. 오겹살입니다. 근데 여기 좀 독특해요. 고기에 뭐가 묻어있거든요. 노란색 향신료 같은 게. 이게 뭐냐면은 네. 큐커민입니다. 커큐민.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무슨 뭘 갈아서 만든 그런 가루? 향신료 이런 거래요? 얼마나 드실 수 있으세요? 인분으로 따지면 한 5인분은 그냥 넉넉히 먹을 것 같아요. 와 이거 한 판 형이 다 먹는다? 전 일단 여기 오기 전에 제 뱃속에는 인분을 좀 많이 비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분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자 마늘 좋아하세요 마늘? 나 마늘 좋아해. 마늘 좋아하시면은 여기다 넣을게요. 이게 또 유명하거든요. 그쵸? 원래 제주 흑돼지 멜젓에 이렇게 끓여서 찍어 먹습니다. 아 돼지를 저대 찍어 먹는다고? 네. 아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이 제가 또 통 끊기고 하려고 밥을 제가 뭐 패스하겠습니다. 생색 오지네 진짜. 이야 고기가 진짜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습니다. 노릇노릇. 아니 고기도 좀 익혀주세요. 여기도? 노릇노릇하게 굽는 거 보니까 이제 리더 노릇 좀 한다? 아 맛있겠다. 이게 이제 멜젓. 장난 아니죠? 야 먹어도 될 것 같아. 제가 한번 이 큐커민인지 뭐 코큐민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사람들 얹어서 저 간 먹어볼게요. 맛이? 맛이? 아 맛있어 맛있어. 짭조름해. 이게 부분이 되게 쫄깃한데 껍데기가? 아 그래? 응. 돼지 껍데기를 안 잘라내신 건가? 굉장히 쫄깃한데? 멜젓 찍어가지고. 오케이. 저도 기구 동참합니다. 저는 저 요 깻잎에 맛있다. 오히려 껍데기 붙어있으니까 좀 더 맛있네. 쫄깃하고 맛 없을 수가 없지. 느낌이 좋습니다. 바로 구울게요. 이 백김치에 와사비는 왜 주신 걸까? 이렇게 먹으라고 주신 건가? 이렇게? 어디 그걸 와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뭐 사비로 주신 건가? 와. 나 이 숯불 향이 너무 좋다. 야 쑥쑥 넘어간다. 이게 또 기부의 힘인가?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야, 왜 이렇게 나대냐고? 먹는 내내 기부 얘기만 한다고. 센세 좀 내지 말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 좀만 물러가겠어요. 야 분을 바꿨습니다. 화력 지원이라고 하죠 이런 거예요. 그렇죠. 3대장 화력 오지네요. 뭐 벌써 끝났어? 아까 구운 건 다 끝났죠. 뭐 감칠맛도 못 느꼈네요? 감질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질맛이란 맛은 없고 감질나게 먹다. 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려 들려고 하지 말라고요? 되게 빡빡하네요. 저는 이제 느끼한 방지를 위해서 사이다 좀 먹겠습니다. 아. 이 오겹이랑 삼겹이랑은 좀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오겹이죠, 말 그대로. 오겹은 오겹이고 삼겹은 삼겹이죠. 이분 몇 겹인데요? 저 친구는 한 4겹 정도 됩니다. 아, 버섯도 맛있다, 버섯. 고기랑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게 다양해서 좋네요. 여기 뭐 양파, 명이나물, 묵은지, 멜젓. 이거 12분까지 무난하고 왔습니다. 아 그럼요. 흑돼지 핏 명이나물. 어때? It's so good. 와우. So so good. 자 5인분 끝이야? 나 한 방 끝냈습니다. 와. 이거는 이건 뼈입니다 뼈. 저 뭐 애들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저 유치원 때 먹던 양이에요. 자 그래서 한 판 더. 야 5인분 추가요. 이거 한 판승이야. 아, 저 파채를 더 달라 그랬는데 파를 실수로 쏟아서 주셨나봐요. 전 이거 다 먹어요 근데. 이거 저희가 혼자 먹으라고 한 겁니다. 형이 가져가서 먹는 게 아닙니다. 네, 신경 개
아니고요.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사이드는? 아, 근데 너무 맛있어. 어, 뭐야, 이거 옥수수도 쏟으셨네. 아들 주방에서 좀 싸우셨나보다. 옥수수 좀 털리셨나보다. 강냉이 많이 들어있네. 제주도 음식 많이 먹어봤는데, 흑돼지 구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가 짱인 것 같아요. 형. 왜? 근데 파채로 배치우지 마세요. 내가 안 타는 건, 난 솔직히 말해. 여기서 5인분 더 먹을 수 있어. 형 저번 계장 때 그러고 실려갈 거 했잖아요. 맨날 욕먹잖아요. 그래서요. 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세요. 먹을게요. 욕 먹겠습니다. 아니, 욕을 먹는다고? 네. 그거 아니야? 네. 형이 그때 계장 때 진짜 열심히 했던 게 진짜 아파했어. 그거. 어, 너무 배부르다고. 아, 맞아, 맞아. 막 이러면서. 형의 최선을 다한 거긴 해. 그니까. 보면 이런 거 욕도 좀 하고 그래야지 별말 나요.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형한테 푸는 거야? 그래, 살찌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난 너네보단 잘 먹어. 난 여기서 10인분은 더 먹어. 난 그래도 배가 안 불러. 진짜 빡치긴 하겠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 제주 돼지가 비싸긴 하네요. 비싸요. 그 서울에서 파는 그냥 일반 생산집에서 그 상사시도 할 수 없는 가격. 아, 잠깐만. 1인분에 18,000원이에요. 180g에 18,000원. 지금 18만원이죠, 그럼? 난 기부금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거 주고 먹는 돈을 생각 못 하고. 나도 진짜 몰랐어, 지금. 18만원이지요? 그럼 어쩌겠어? 맛있게 먹어야죠, 그만큼. 그, 오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삼겹살을 5kg 처리 성공했었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오늘.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촬영차 온 거기 때문에. 네. 이전에 뭐 다른 일정들도 있고 해가지고 점심도 먹은 상태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야외에서 그럼 엄청 장기간 먹었죠? 여기 식당이고 여기 이제 마감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두려우셨나봐요, 뭔가가. 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저 새끼들 옛날에 5kg 처먹었으면서 5kg 처먹었으면서 오늘은 기부 조금 하고 싶어서 조금만 먹고 퇴퇴하네. 안 돼. 진짜 최선을 다해서 먹긴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진짜로. 저는 이딴 걸로 치질하게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아니, 저번에 게장도 그 마지막 한 공기까지 먹었잖아요. 리얼 텐션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뭐 노파심에 하나 말해도 될까요? 이제 제가 계속 굽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 노파심을 느낀 거 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뭐 두 명이 뭐 생각이 없어서 이거 안 자르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르는 거죠. 그게 다만 김도윤이었을 뿐.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인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굽시죠? 예. 네. 야, 이거 거의 두덩이 남았는데 어떡해? 또 5인분 더. 5인분? 왜 눈치 보셨어요? 아, 형이 후원장 담아도 못 먹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3인분만 더. 3인분만. 3인분? 아. 지금 13인분을 시킨으로써 현재 고기값이 이제 20만원 돌파했습니다. 아, 아직 맛있다? 아, 좀 쌈이나 한번 싸먹어볼까요? 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튀어나와야 돼, 옆에. 그래야 맛있어요. 와, 야무지게 들어가네. 잘못다 잘 드시는데? 그냥 막 그냥. 저는 이제 허세 안 부리고 솔직하게 한 반 정도 사온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반밖에 안 샀네. 왜? 슬슬 약간 좀 처지는데 제가 그 시청자분들께 시원하게 욕하실 수 있는 시간 좀 드려도 될까요? 응. 욕 오면 될 것 같아요. 5인분 안 시키길 잘했다. 왜냐면 저도 늘 배불러 오던 참이었는데 형이 5인분 뭐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자, 욕할 타임입니다, 여러분. 귀 쫑긋하고 들어. 귀 기울여서 들어볼게요. 이렇게 들어볼게요. 자, 욕 타임 시작. 걱정 마세요. 제가 아직 안 배부릅니다. 오, 난 아직 배고프다. 버스 1인크. 근데 보통 기기들보다 더 안 배부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너가 굶느라 덜 먹어서 그래. 우리 많이 먹었어. 야, 굶느라 굶었어? 자, 또 추가. 2인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15. 야, 총 15인분. 야,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 난 항상 부지런해. 그래도 근데 일반 삼겹살보다 낫다. 감사합니다. 블랙 타이거 아니에요? 사실. 감사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저희 기부한다니까 이렇게 주셨습니다. 서비스를. 기부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도움이 되는 거죠. 힘내라고 주신 거니까. 블랙 타이거 새우를 주셨네요. 좋은 일 한다니까 이제 좀 이제 뭐라도 해드리고 싶다고. 그렇지. 이렇게 주셨는데. 좋은 거죠? 아니, 저 새우는 그냥 조그만 건 줄 알았는데 되게 크네요. 야, 분발해야 됩니다, 너.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새우는? 새우는 한 마리당 만 원으로 치시죠, 그냥. 아, 5만 원 추가? 좋다. 좋다.
와, 새우 익은 거 봐봐. 아, 블랙타이거래요. 아, 탄다 탄다. 건전해 건전해. 젓가락을 쉬면 안 돼. 자, 마지막 두 덩이 올라간다. 두 덩이 더 있었어? 아, 아니 좀 작은 덩이에요. 젓가락질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는 건 아니야. 맨날 해요? 아니, 좌우명 같은데. 좀만 힘내면 돼, 제군도에.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먹고 그냥 배만 부르고 살로만 갈 텐데 어떻게 본 곳에 쓰이니까 그래도. 왜 또 생생내는 거야. 야, 소리 좋다. 자, 이거 빨리 먹고 이제 새우 처리 갑니다. 오케이, 불 끄자. 이거 껍질 벗겨서 나왔네. 아, 그래? 껍질 벗겨져 있었어. 내가 먹으면 되네. 와, 와, 살아있구만. 와, 이거 오신다. 와. 야, 초급자. 맛있긴 맛있네. 와, 배불러. 껍질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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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진짜 끝이야. 와. 자, 그래서 오늘 흑돼지구이 15인분에 블랙타이거 새우 5마리까지. 그래서 오늘의 이부분은 짜잔, 사다리를 타서 네. 3, 5, 7만 네. 원을 이제 인분수에 곱해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곰돌이랑 네. 병아리랑 토끼 있어요. 하나를 뽑아주세요. 자, 병아리. 병아리? 네. 병아리로 가죠. 오케이. 병아리가 또 우리 꽃나무들에게 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진짜 노주작이에요. 그냥 한 번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저희 채널을 겁니다. 간다, 돌, 병아리.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란, 따라라. 나왔습니다. 오케이, 일로 와. 일단 앉아. 표정이 안 좋은데? 3만 원이네. 야, 얼마야? 형이 저한테 말해. 뭐 나쁘지 않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진짜 기부금은 짜잔, 15인분 곱하기 이제 5만원씩 하면 75만원에 블랙타이거 5마리 추가해서 5만원 추가하면 80만원입니다. 80만원. 저희가 첫 기부금보다 낮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자주 하는 챌린지기도 해가지고. 아니 설마 누가 저 개새끼들은 처음에 190만원 기부하더니 신들이 두 번째 때는 80만원 기부하네. 다음에는 40만원 기부하겠네. 그지 새끼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면 자, 80만원 세이브 더 칠드런 관련 단체에 기부를 해서 기부를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순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